잘 보이죠. 낮엔 비가 왔는데 그래도 비가 그쳤네. 그래도 다행히도 비가 계속 올 줄 알았는데. 확실히 틀린 게 틀리네. 쿵 하는 소리 들렸는데. 야, 여기 멧돼지 넣을 수 있을 것 같아. 또 들렸다, 아까. 그 소리. 야, 이 뱀도 넣을 것 같단 말이야. 아까 쿵 소리가 두 번이나 들렸는데. 여기 소리가 진짜 거슬린다. 이쪽도 길이 있거든요. 여기서 소리가 들렸단 말이에요. 누가 있나? 소리 또 났다. 야, 물이 많이 보였는데 비가 와가지고. 근데 여기는 문이 활짝 열려져 있어. 진짜 보세요, 지금 주소 때문에 정문을 제대로 못 보여 되겠는데. 완전 뭐 드러나는 시계야 이거는.
혹시 자전거가 있냐? 50년 된 것 치고는 깔끔한데? 50년 방치된 것 치고는요. 이건 뭘까? 잠겨져 있는데? 누가 자전거를 버렸나? 아, 책상이구나. 책상하고. 오! 진짜 옛날 책상이다. 똑똑 소리 들렸어요. 저쪽에서 들렸어, 저쪽에서. 누가 나 쳐다보는 것 같은데. 야, 누가 나 쳐다보는 것 같아, 지금, 기분이. 설마 여기 숙제 없겠지? 설마 숙제 없겠지? 위에 누구 있어요? 숙자 씨! 설마 없겠지? 아이씨, 무슨 태 모텔도 아니고. 오우, 녹슨 거 봐라. 누구 있어요? 오, 씨발, 그, 와, 씨. 야, 내 진짜 호랑이인 줄 알았어, 씨. 야, 밖에 소리가 왜 이렇게 크게 들려? 나라 케이크, 이런 회사도 있나?
이건 뭐 하던 거지? 이게 뭐 하던 걸까요? 내가 알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네. 계단이 두 개가 있는데, 계단이 몇 개가 있어? 두 개가 있네. 이야, 잘 만들었다. 계단이 왜 이렇게 위험해 보여? 이거 뭐 산을 깎아서 만든 것 같아, 이거. 나 순간적으로 진짜 불안인 줄 알았어요. 아, 좀 위험해 보이는데. 침대가 있어. 아, 맞다. 이건 내가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침대가 있을 수도 있어요. 밝기 좀 낮출까? 침대가 상당히 작네. 야, 이거 여자 가방인 것 같아. 여자 가방. 이거는 뭐 칠판 이런 거 썼던 것 같은데. 이게 그 후에 물건이 들어온 곳에 있어요. 이 건물 자체는 저도 얘기만 들어서 진짜 50년이 방치됐대. 어? 막혔죠? 아, 막혔네. 왜 막아놨을까, 근데 이거? 위험해서? 여기는 막혔는데, 지금. 아, 끝까지 올라가 버렸는데. 여기도 막혔어. 야, 건물이 되게 부실해 보여, 지금. 어이구, 씨, 부딪힐 뻔했다, 머리. 오. 여기가 맨 끝층인데. 계단이 없는데. 아, 불안하다. 불안해.
여기가 맨 끝층인데 층은 더 있어. 근데 건축물 구조상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 여기가 여기까지 들어오라고, 여기까지 올라오라고 그렇게 만든 것 같아. 여러분 소리 들었어요? 방금 큰 소리 들었어요? 차 소리, 차 지나는 소리 좀 멀리서 들리잖아요. 누가 중국으로 퉁 이런 소리 들렸는데, 퉁 치는 거. 위험하다, 위험해. 제가 한 가지 설명해 드리면요. 이 건물 내부에는 영가들이 별로 없어요. 귀신이 별로 없어.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근데 여기는 이 주변이 많아요. 건물 내부보다는 이 주변이 많아요. 이 주변이 심령스판 같아요. 주변이. 건물 내부는 의외로 별로 없어요. 와, 여기서 멧돼지 너무 바로 올라가야 되지. 뭔 소리야 또? 그렇죠. 상당히 위험해. 이게 그때는 나름 튼튼하게 지었는데 워낙 오래 방치되다 보니까 위로 올라가면 뭔가 좀 튼튼해 보이는데도 좀 뭔가 좀 눌리는 느낌이랄까요? 제가 처음에 여기 들어왔을 때 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누군가가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다는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죠. 그런 얘기 했는데 여기 어디가 귀신이 제일 많냐면 이건 그냥 뭐 제 생각이에요. 제 의견이에요. 이 창문 뒤쪽에 있는 산 있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 뒤쪽이야. 어떻게 보면 여기에 제일 많이 몰려들어서 이 창가 쪽에. 그래부터 아까부터 창문 뭐 이렇게 딱딱하는 소리, 뭔가 부딪히는 소리가 알고 보니까 창가에서 들리는 것 같았어요. 창가에서. 그리고 내 말은 이 건물 내부에는 영가들이 많지 않다는 뜻이에요. 이 손을 왜? 뭐야, 뒤에 화장실이야? 화장실이야. 바람 거의 안 불어요. 보면 알잖아요. 바람 거의 안 불어요, 지금. 바람 때문에 나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 보세요. 바람 보면 이것도 흔들려야죠. 이런 건 흔들려야죠, 당연히. 바람 소리가 아니야, 내가 보기에는 이게. 내가 몇 층까지 올라갔지? 지금 3층, 4층까지 올라갔나? 5층까지 올라갔나? 그리고 이 흉가가 굉장히 유명한데요. 일단 내가, 굉장히 흉가가 유명한데입니다. 뭐지? 일단 내려가서 이 흉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가 상당히 유명한데요. 여러분, 이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이 주변에 귀신 많을 것 같지 않아요? 여기가 산을 진짜 깎아서 이 건물 하나 지었기 위해서 산을 깎아서 진짜 이기는 물영화도 많이 없어요, 생각보다. 저기가. 오. 와, 비가 오니까 길이 엄청 미끄럽네. 와, 이거 모르고 밟아가지고. 너무 짓뻔했네. 경주에, 경주이기 때문에 저렇게 독특하게 지은 거예요, 건물이. 경주에는 저는 비슷한 다보탑 같은 그런 건물이 많거든요.